있습니다. Fear Secret. 아, 네. 저희 시크릿이 1년 만에 싱가포르를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너무 흥분하고 기대한 나머지 기자회견이 조금 늦게 되었는데 그 점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1년 만에 또 싱가포르를 찾아서 저희가 멤버들이 또 기대가 큽니다. 또 1년 만에 찾게 되는 건데 또 단독 콘서트를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크릿을 위해서 또 가까이 와서 팬분들이 봐주시는 만큼 저희가 또 그분들이 행운아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무대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그룹 같은 경우가 굉장히 다른 걸그룹과 다르게 퍼포먼스가 좀 화려한 편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걸그룹보다는 좀 보이그룹한테 라이벌 의식을 느끼더라고요. 보이그룹들이 그렇게 칼 군무 같은 걸 하면 너무너무 탐이 나고 저희가 화려한 퍼포먼스를 또 좋아하는 팀이다 보니까 좀 걸그룹보다는 남자 그룹들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데 최근에 뭐 샤이니 또 누구 있지? B.A.P. 인피니트 맞아 틴탑 너무 많네요. 네. 촬영 다 라이벌. 라이벌이다 빠빠빠. 그 각자 가지고 있는 매력이 다 다르니까 한 사람당 한 사람당 다 그게 다 라이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열정적인 걸 좋아하고 매운 것도 좋아하고 화려한 걸 좋아해요. 막 이렇게 무대에서 그 저희 노래 중에 별빛 달빛이나 샤이보이 같은 그런 귀엽고 이렇게 작은 율동 막 이런 안무는 좋긴 하지만 하고 내려오면 성에 안 차거든요. 근데 막 포이즌 마돈나 사랑한 부부 같이 막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고 막 뛰어다니고 이런 무대를 하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핫. 저는 슈퍼. 슈퍼진 거. 슈퍼진 거. 네, 이유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슈퍼진 거라고 되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제가 힙합을 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그 단어가 있어서 좀 힘이 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거울. 제가 생각하는 대로 뭐든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제가 원하는 대로 노력할 거기 때문에 거울! 거울 할래요. 저는 화이트! 화이트! 흰색! 아? 아. 화이트인가? 화이트 맞죠? 흰색인데 어떤 색깔을 섞어도 그 색깔이 되잖아요. 저는 제 얼굴이나 저한테 어떤 거를 입혀도 그러니까 그걸로 변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저는 저를 보면 그냥 흰색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땡큐!